새 집을 짓고 5년 동안 이용해오던 집 앞 도로에 2m 높이의 축대가 쌓여 하루아침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황당한 일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안타까운 소식의 현장을 기자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5년여 동안 새 집을 짓고 살아오면서 이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축대가 쌓여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한 농가에서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이성환 씨는 14년 전에 기촌에 아들과 한계리에 살고 있습니다. 5년여 전 이곳에 사실상 전원주택 용지 개발을 위해 들어온 부동산업자 Y씨로부터 택지를 바꾸는 조건으로 새 집을 짓는 곳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하고 실제 잘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 씨는 당시 Y씨가 써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3년 4월 11일자에 작성된 토지 사용 승낙서에는 산 38-921원의 한 필지를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가 지적도면과 함께 공증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여 전부터 이 씨와 아들이 살고 있는 50여 미터 떨어진 집으로 향하는 도로에 2m 높이 축대가 쌓이고 건축자재가 쌓이면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씨는 곧 봄이 오면 농기계도 나가야 하는데 한 걱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씨의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농사를 이제 질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기계라도 좀 저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기계도 이제 못 갖고 나와 있어요. 못 나가고 계시네. 예, 갇혔어요. 갇힌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진입로 이리 들어왔는데 여기가 집인데 여기를 지금 여기를 싹 지금 한 2m 정도 쌓은 거예요. 이에 대해 Y 씨는 7년여 전부터 개발에 곧 끝나게 될 임야 개간 사업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집으로 흙이 흘러내린다고 불편해해 쌓은 축대라고 해명했습니다. 50여 미터씩 진입로를 확보장해가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축대를 쌓은 것으로 곧 공사가 끝나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터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Y 씨의 말입니다. 이 도로를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이 울리고 뭐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뭐 금이 갔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금이 갔느냐, 이거서부터 난 얘기를 하고 비상건지를 왜 안 했느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설명이 꼭 필요해요. 우리 도로에다가 건축물이 쳐버렸어요. 콘크리트 위에, 우리가 다닐 공사 차량에 다니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건물을 치니까 콘크리트 차가 지나가면 울리게 돼 있는 거 집안이. 이게 우리 도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 집이 여기 있어서 여기 흙이 있어서 완충 지역이 있어서 이게 안 울려야 되는데 우리 건물, 우리 콘크리트 축을 딱 얹어버리니까 하나의 동체가 떼버리니까 차가 지나가면 울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안 울리게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흙을 조금 높여서 안 울리려고 했더니 토사가 이 집 쪽으로 흘러내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석죽을 또 민원을 제기해서 이 석죽 뜯을게 나. 이 석죽 뜯을게. 그래서 석죽을 임시로다가 이 사람한테 흙이 안 올라오는 게 쌓아놓고 지금 공사 차량이 다녀야 되잖아. 소음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 씨의 집 바로 앞 도라지바 주인의 경우 Y 씨가 임야 개간 사업을 하면서 차단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2017년 6월 17일 청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사토가 흘러내려와 도라지밭에 쌓이면서 수년간 길러온 도라지밭 일부가 못쓰게 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보상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스트레스로 65세의 나이에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 진입로 바로 옆으로 Y씨가 개간 사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바위돌이 그대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우려와 위압감을 느끼며 늘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계리 김명기 반장이 말입니다. 예, 이 동네가 한 17가구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공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마을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 뭐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다 뭐 즉각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도로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토사가 내려가서 길을
막고 돌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떠들어가기 때문에 돌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막고 있고 또 이 지금 저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면 도로 가생이에 너무 큰 돌을 집채만한 걸 쌓아놓고 일하기 때문에 댕기시는 분들이 이 동네 분들만 아니라 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위압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돌을 왜 그런 돌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쌓아놓느냐 어? 그 뭐 동네 뭐 이장이 뭐 하시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와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Y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옛 석상개발 부지에서 내려온 사토의 일부로 실제 측량해본 결과 10루베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Y씨는 취수로에 작은 배관을 묻은 청주시 하천방제까지 부실공사 탓도 했습니다. 배관이 작아 물빠짐 좋지 않았고 그래서 도라지밭이 침수됐다는 것입니다. 비산먼지와 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선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모를까 개간사업에 무슨 안전시설이며 물뿌림 공사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Y씨는 어쨌거나 개간사업을 하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단막과 물빠짐 시설 등을 하고 있다며 마을 진입로에 큰 돌을 운반하기 위한 중장비가 주말에 타지에서 도착하면 안전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계리의 원주민 이씨는 다가올 봄을 걱정했습니다. 농기가 나갈 집 앞길이 막혀 청주 상당경찰서에 도로교통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아직 조치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디 이씨가 생업인 농업이 지장을 받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CBMTV 경철수였습니다.